그럼 이제 613쪽 소축교의 구삼효부터 공부하시죠. 구삼은여 탈복이며 부처 반목이로다. 삼이양효로 거부득중하고 이밀비여사님 음양지정이상구야오 운일비 부중하니 위음축제자야라. 고로 불능 전진하니 유거 여탈거 윤복이니 언불능행야라. 부처 반목은 음은제여 양자야오늘 금반치양허니 여부처지 반목야람. 반목은 위도목성신이 불순기부이 반제지야람. 부인이 비부총혹이면 기수 반제기부하나님 미여부불시도이 전능제지자야람. 고로 탈복 반목은 사미자비야람. 구삼이 역욕상진이나 연인어 강이 부중하고 박근어 음이 우비정응이요 단이 음양성열이 위소기축하야 불능자진구로 유여탈복지성이남. 연이나 이지강구로 불능평이의 여지쟁이란 고로 위부처 반목지성하니 계점제 여시면 즉 부득지니 유소쟁야람. 상할 부처 반목은 불능정실야람. 저 반목은 개유 불능정기실가야람. 삼이 자처 분리도구로 사득제지하얌 불사진허니 유부불능정기실가구로 지반목야람. 정제왈탈복반목은 사미자비야라하니라. 오늘은 풍천소축교에서 부삼효니까 위에는 풍이잖아요. 풍은 손하절이니까 맨 밑에 효만 음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풍천소축 밑에는 세 남자와 네 번째가 여잔데, 여기는 구삼효예요. 구삼효인데 사실은 구사효가 아니야, 구사효가 아니라 육사효가 나머지 양들을 붙잡아 내놓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구삼이 굉장히 양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으면서
육사휴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성질을 못 이겨서 자꾸 치고받고 달려들려고 하다 보니까 육사효 입장에서는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그 사람이 타고 올 수레바퀴 바퀴살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구삼효는 여탈복이며 이 설자를 탈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수레였자니까 수레에 바퀴살을 빼놓는 거 빼놓으며 여탈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 말하면 자동차 키를 뺏는 그런 격이에요. 이 탈을 뺄 탈로 해야 되는 건데. 벗길 탈. 벗길 탈. 예. 부처 반목이로다. 이게 부처를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를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부부간에 서로 눈을 흘기는 것이 반목이잖아요. 반목이라는 것은 흰자위가 많이 보이게 서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삼은 원래 구삼효에 호응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상구효잖아요. 거기를 쳐다보지 않고 바로 육사효를 넘실거리고 쳐다보니까 눈을 흘겨다보는 그런 모습인 부처 반목의 상황이 됐다. 그러나 그 부처 반목은 남이 시킨 게 아니라 구삼 자신이 성질이 있고 양이고 또 하늘로 올라가려는, 추바다 올라가려는 그런 속성을 자제하지 못한 데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여탈복 수레바퀴에서 바퀴살이 빠지며 부처 간에 서로 눈을 흘기는 상황이로다. 그 밑에는 좋다, 흉하다, 뭐 뉘우친다 이런 말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눈을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또 등을 돌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말안 해도 뻔한 거잖아요. 삼이 이 양효로 거 부득중하고 이 구삼효 삼이 양효잖아요. 양효로서 부득중 중도를 얻지 못한 자리 1, 3, 5, 7, 9 중에서 1, 3, 5 중에서 3의 자리니까 2와 5가 중의 자리인데 득중이 되는 건데 거기를 못하고 3의 자리에 양효인 3이 온 거예요. 양효로서 중도를 얻지 못했고 또 밀비어 사하니 밀자는 밀접하게 가까이서 사효와 친, 이게 비는 비견한다 그러잖아요. 어깨를 나란히 대고 있는 이웃집 같은 그런 상황이라요. 너무도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러니 음양지정이 상고야. 거기는 정분이 나서는 안 되는데 구삼은 건장한 남자고 전체를 이문 남성들을 다 쥐고 있는 육사한테 넘실거리는 거예요. 자기 짝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음양지정이 상구야. 여기는 바로 자기는 양이고 육사유는 음이니까 음양의 정으로 서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녀라는 말이 나와서 부처라는 말로 푸는 거예요. 오, 닐비 부중하니 또 닐비라는 것은 이게 닐자가 친할 일자잖아요. 친하게 인접하고 있으면서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위음 축제자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상황이 돼서 여자한테 제어를 당하는 그런 남자가 되는 거죠. 위음 축제자야. 그래서 음으로 인해서 제재를 당하고 그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다. 고로 불능 전진하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능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니 유 거여 탈거 윤복이니 그것은 마치 거여 수레가 그 윤복을 탈거한 옛날에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옛날 수레는 어디 먼 거리 갈 때를 제외하고 어디 운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레바퀴를 빼서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빨리 가려고 해도 허둥지둥 못 가게 장착을 하는 그런 시간적인 저기를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 수레에 그 수레바퀴를 빼는 상황과 같으니 언플룽행야라 그것은 가지 못한다는 거다.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다 이거죠. 부처 반목이라는 말은 이 반목을 산다 할 때 반목 이렇게 쓰거든요. 부처 반목은 음이라는 것은 본래는 양한테 제어를 받는 것이거늘 금반 제양하니 지금은 도리어 양을 제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 부처지 반목이라. 그것은 마치 부처가 눈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다 이거죠. 이럴 때 부처 반목이라고 할 때 부처는 분명히 여인을 말하는 거죠. 부인이 남편한테 눈을 흘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거죠. 반목이라는 말은 노목상신이. 반목이라는 것은 성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기 상자를 서로상자로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상자도 볼상자로 봐도 되고 볼시자로 보고 그러니까 성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니 불순기부이 그 남편에 순응하지 못하면서 반제지하라 도리어 그 남편을 제재하려고 드는 거다. 근데 이 구절이 아주 요즘 부부간에 갈등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부인이 위부총혹이면 부인네가 남편의 총혹을 받게 되면 총혹이라는 것은 총의 사랑과 사랑 뒤에 또 의혹을 받게 되면 기수 반제기 부하나니 이게 뭐냐면 남편이 부인을 잘 사랑해준다고 하다가 남편이 딴짓거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혹 하자가 생겨서 의혹을 받게 된다면 기 이윽고 수 반제기 부하나니 드디어 그 남편을 제어하게 되나니 그 밑에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미유 부 불실도이 처능 제지자야라. 남편이 도를 잃지 않고서 아내가 제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있지 않다. 이거죠. 남편이 먼저 부인한테 이 덜미를 잡힌 그런 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63, 아니 93효의 입장이 그렇다는 건데, 정자는 거기다가 사람들 일을 이렇게 인사를 붙여서 풀이한 거예요. 고로 탈목 반목은 삼이 자위야라. 수레바퀴가 빠지고, 그죠? 눈을 뒤집어 쓰고 쳐다보는 그런 상황은 삼효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네요. 구삼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말을 맹자는 자취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애인 불친이여든, 애인 불친이여든 반기인하고 내가 남을 사랑할 때 사랑해주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친해오지 않을 때는 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그래서 모든 일을 자반이다. 스스로 돌이켜봐라. 자반 이전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자취지화다. 그 설명 중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창랑가가 있지요. 창랑지수 청에 얻은 가이 탁 오영이요. 저 창랑의 강물이 맑고 깨끗하면 내 갓근을 빨 수가 있고 창랑지수 탁해 얻은 가이 탁 오적이로다. 창랑의 물이 탁하면 흐리면 내 이 뭐 신발 닦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맹자는 그 끝에 뭐라고 했냐면 개 잡취하라. 물이 스스로 깨끗하면 깨끗한 것을 씻는 그런 대접을 받고 근데 그 말이 맹자는 주역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글 그거를 그대로 글로 표현한 멘트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자취 자반 거기서 헤쳐나가는 방법은 자득. 아 그렇게 그 원인이 그거였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쓴다면 자용.
아, 그걸 알았으면 이제 스스로 써먹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것은 자취. 그 다음에 거기서 스스로 반성해봤는데 자반. 거기서 원인을 알아낸 것이 자득. 그걸 쓰는 것이 자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의를 보세요, 이제. 쿠사미 역, 욕, 상징이나 쿠삼효가 또한 위로 나서고자 하나. 연이나 강이 부중하고. 근데 쿠삼효는 양이니까 강하기는 하지만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박, 근어, 음이 또 긴박하게 음효와 가까이 있어요. 아주 절박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비정응이요. 그 육사효는 또 자기 짝퉁이 아니요. 정응이 아니고, 단 이 음양 상렬이 위소 기축하야 다만 남자네 여자네에서 음양으로서 서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매이고 거기에 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불농 자린거로 능히 스스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유여 탈복지상이라. 그래서 수레에 바퀴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거죠. 연이나 그러나 이 지강고로, 그러나 이 사람의 뜻은 강하기 때문에 우 불능병이 또 이 거기와 평화를 못 유지를 못해, 화평을 하지 못하고 여지쟁 다투요. 그와 더불어 다투게 된단 말이죠. 고로 위 부처 반목지 상하니, 그래서 또 부처 간에 반목하는 상황이 되니, 점제 여시면 점을 쳐서 경계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면 부득진이 유소쟁내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다투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점을 쳐서 소축계 구삼효가 나오면 틀림없이 누구랑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상활 부처 반목은 불능 정실야라. 그 부부간에 서로 눈을 돌리는 것은 그 정실, 그 아내 실자지요. 아내를 바로잡지 못한 원인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자신이 바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바르지 못한 데서 아내를 바로잡지 못한 거지요. 그러다 보면 부처 반목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처 반목은 개, 유, 불능, 정기, 실가야라. 부처 반목이라는 것은 대개 능히 그 실가를, 자기, 여기 실자는 부부것이라는 부부간, 가는 자기 집안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가를, 한마디로 말해도 또 자기 아내라고 실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가를 바로잡지 못한 데 원인이 있더라 이거죠. 삼이 잡처 불이독으로, 삼이 스스로 도가 아닌 것으로서, 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처신을 하기 때문에 사득 제재야. 그 음인 사가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어서 불사진하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유 부불능 정기실가가, 그것은 마치 남편이 그 아내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치반목이라, 반목을 이루게 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정자말 탈복 반목은, 그러니까 탈복이라는 두 글자하고 반목이라는 두 글자는 삼이 자위야라. 삼효가 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온 거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고, 아내가 나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